1인 미디어 스타를 만나다. 마이티비 시작합니다. 마이티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 마늘의 고장, 경북의 의성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퍼농목입니다. 발음 똑바로 하라고. 니 혼자 해라, 이거. 다시 해. 시작. 안녕하세요. 지퍼농목입니다. 전 지원의 김민근입니다. 전 G2의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G3의 이혜 수업입니다. 파이팅! 네, 제가 봅슬레이 중계했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러디 영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농부 큐레이터들. 이들은 농기구와 농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셉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고 있는 박혜준입니다. 네, 저는 예천군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이혜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민근이 친구가 먹방 촬영하고 또 다른 촬영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경북 농림사관학교에서 만난 이들은 농사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힘들고 고된 농사일을 즐거운 놀이처럼 수확의 기쁨은 농산물 먹방으로 승화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이 안에 다 익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콘셉트를 만들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뿌리째 뽑지 말고 그냥 뜯으면 돼요. 뿌리째 뽑지 말고? 네, 그러면 다시 또 올라오니까. 해독 효과에 뛰어난 부추도 뜯고, 김장할 때 꼭 빠져선 안 될 고추도 따고, 와. 거기에 드실한 호박까지. 뭐 하려고 그러세요? 저희 콘텐츠 중에 농산물 먹방, 세창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식재료들이 바구니 한가득인데요. 어떠한 농산물 먹방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재료들을 송송 썰어 넣어 준비하면 끝! 오늘의 농산물 먹방 음식은 가을에 나는 제철 식재료를 듬뿍 넣고 만든 부침개인데요. 이름하여 가을 대전! 보기만 해도 먹어질 수 없네요. 자, 드디어 가을 대전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차면 또 막걸리가 또 필요한 거 같아요. 콜리 그래서 내가 준비해 왔지. 짜잔! 부침개의 영원한 동반자죠? 막걸리까지 준비 완료! 야요! 막걸리 한 모금에 직접 키운 농산물로 만든 부침개를 먹으니 이거야말로 일품 요리 부럽지 않은 꿀맛이겠네요. 진짜 간장이 없다. 식감이 우리가 봄부터 또 가을까지 또 파종하고 수확하는 또 시기에 또 힘들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저희 그 민건이 이 친구는 되게 리더십이 있고요. 이 친구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을 계속 연락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포까지 하게 됐고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민건이 친구가 이런 블로그나 이런 영상을 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되게 안 믿겼어요. 이렇게 이미지하고 안 맞아서. 이번 시간에는 콩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심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듬뿍 들어가게끔 간격 20-30cm 정도. 이들의 시초가 됐던 건 친절하게 알려주는 민근 씨의 농사법이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농사 컨셉트를 제작하게 된 건가요? 서울 쪽에서 이제 대기업 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집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갖고 그 부분을 제가 케어해드리면서 약을 치지 않는 농산물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블루베리, 아르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가족의 건강과 저희의 또 새로운 또 미래를 위해서 제가 기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어엿한 4년차 농부가 됐습니다. 블루베리부터 산양삼까지 다양한 작물을 키우면서 철마다 나는 작물들의 농사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한 3.5cm 이상 되는 이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중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잘라서 종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산에 오르는 민근 씨, 산에는 무슨 일이래요? 보통 가을에는 약초가 성분이 이제 가장 좋을 때라서 뭐 산도라지, 잔대, 하수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하이라이트 송이, 예, 그거를 이제 채취하러 왔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귀한 보물을 찾던 중 갑자기 담당 PD 식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잔대, 요거는 잔대예요, 잔대.
종모형처럼 생겼죠, 그죠? 꽃이. 여성들한테 좋고 이 배까지 독을 풀어준다 그래갖고 뿌리를 약용으로 써요. 요게 지금 가을에 요때 용화대 피는 꽃인데 이게 참치예요, 참치. 여름에 잎을 따갖고 저 뭐고 삶아갖고 이제 말리면은 그게 이제 나물이 되거든요. 오를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하수입니다, 하수. 잎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지팡이 만드는 나무. 이게 잘 없거든요. 감태나무예요, 감태나무.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아, 이거 제가 요거를 식물에 관심이 있어갖고 대학원을 요쪽은 이제 자원식물학과로 이제 졸업을 해갖고 제가 여기 야생에 있는 야생화나 이런 이제 식물들을 이제 이름을 좀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아니요. 박사는 아니고 석사도로. 네, 척척 석사로 정정하는 걸로. 농사만 잘한 줄 알았더니 석사였습니다. 근데 또 뭔가 발견하네요. 뭐, 손톱이 큰데요, 이거. 산을 하나 탔을 때 뭐 한두 뿌리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산도라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거의 뭐 산삼하고만 먹을 정도로 찾기 어려워요, 이제는. 잎이 이제 잎이 세 장이에요. 세 장에 이렇게 돌려놔요, 돌려서. 잎 가장자리는 톱니 형태. 산삼에 버금가는 산도라지 귀하신 몸 살살살 뿌리가 다치지 않게 채취하는데요. 야, 이게 자연산 산도라지입니다. 한 12년에서 15년 사이. 12년 이상 된 자연산 산도라지 채취 성공. 이번엔 또 뭘 채취할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야, 송 찾았다, 송이. 야. 짐 맞다. 아, 아니. 송이 맞다. 금보다 귀하다는 송이버섯 발견. 우와. 야, 이것도 있네. 블록 튀어나왔기를 보는데 요즘 이렇게 이쁘게 좀 올라오는 친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지퍼농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이를 채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송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낳는 자리에서 계속 송이가 나기 때문에 이 소나무 뿌리에서 포자가 번져서 송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소나무 잔뿌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송이 뿌리 끝부분을 나무를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이렇게 탁 올리면은 이렇게 송이가 올라옵니다. 거의 뭐 지금 시기에는 금송이라는 거죠, 금송이. 작물들을 채취할 때마다 직접 맛을 보며 그 작물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아, 찢으니까 향이 더 대박입니다. 이게 향긋하면서 입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이 송이를 먹는 그 맛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민근 씨가 주방에서 분주한데요.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산에서 채취한 송이랑 자지하고 산도라지 넣어갖고 송이약 초밥. 거기에 송이가 듬뿍 들어간 어묵탕까지. 아, 국물 끝내주겠는데요. 드디어 기다림 끝에 완성된 송이 약초밥. 몸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 밥상입니다. 야. 과연 가족들의 맛 평가는 어떨까요? 송이 같이 먹어. 송이들만 국물이 시원한 거 해봐. 전화 오는 길 아마. 100점 만점에 100점. 할머니의 평가는요?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손주도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버터이 저거 하고 좀 잡숙해. 잡숙국 가요. 가족들은 민근 씨가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이제 그 약초 같은 거 그런 데 이제 촬영을 많이 하더라. 기특하지. 좀 뭘 하는 게고 이러 싶어요. 내가 뭐 진짜로 한마디로 무식한 게 뭘 알아야 말이지. 그냥 저래 찍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지. 저게 마음씨 착하고 이쁘고 그런 사람 우리 집에 하네요, 엄마. 살림 잘하고. 우리 서희는 우리 집에 오마 부담 하나도 안 준다고. 그거 부담이지 뭔 소리 하노. 뭘 거노. 부담 안 준다니까 연락 주세요. 근데 민근 씨는요, 결혼보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농업적인 인식 자체를 바뀌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저희랑 같이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면서 제가 만든 이런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한국의 농업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포농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근 씨가 만든 농업 영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